또 선배고 있는 방탄소년단 여러분입니다. 그래요. 자, 간단하게 손 인사도 좋고요. 예. 좋습니다. 정면에 시대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시선을. 자, 이번에 살짝 틀어서 또 왼쪽에 계신. 예. 자. 를 듬뿍 받아가시죠.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RM, 리더 RM입니다. 저희가 작년 레벨셀프 승허 이후로 8개월 만에 레벨셀프 전 티어라는 앨범으로 컴백하게 됐는데요. 정말 좋은 소식과 함께 이렇게 귀한 기자분들 같이 기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기자님께 정말 감사한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규 앨범으로 컴백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이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 Fake Love 그리고 이번 주에 정규 앨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드와이드 앤썸 신입니다. 일단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타이틀곡 Fake Love, 제목은 Fake Love지만 기자님들을 향한 저희 사랑은 페이크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DNA로 사랑의 설렘을 만나봤다면 이번에 Fake Love로 사랑의 이별을 만나게 됐네요.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기자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번에도 더 좋은 곡, 멋진 곡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다 기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예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